슈베르트다. 최서림. 후방나무 빈 가지를 핥히고 가는 12월의 바람이다. 바이올린 하나 달랑 든 나그네가 집더미 속에다 둥지를 트는 매서운 바람이다. 퍼렇게 멍든 선율을 탄 빙어떼가 얼음장 같은 달을 가로질러 높이 높이 헤엄쳐 올라가는 늦은 밤이다.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.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그때 그 살내음만으로 본향 같은 첫사랑을 그려내고 있다. 월세도 못 내는 화가의 그림 위로 불면증 환자의 눈썹을 닮은 금몸달이 지나가고 있다. 컵 라면 살 돈도 말랐다. 연봉 100만원짜리 시인. 교회에 살구머니 들어와 숨어서 잔다. 나그네도 아닌 나그네. 돌아갈 고향도 집도 없다. 어쩌다 시에 코가 꿰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. 성북동 저택에 갇혀있는 이중섭, 박수근, 권진규들. 퀸 앤 북케이스 속에서 잊혀진 박재삼, 박용래, 전상병들. 내가 빚지고 있는 수많은 슈베르트들. 높고 가난한 쇠털구름. 주목나무 투명한 열매. 버들치들.